어제 중대본에서 논의했던 소아진료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소아 필수진료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 3천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합니다. 무엇보다 소아 중증진료를 두텁게 보상하고 야간 휴일에 소아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증소아 진료에 충분한 인력이 갖춰질 수 있도록 올해 1일부터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를 최대 52만 원에서 78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저연령일수록 투입되는 업무 부담을 고려해 1세 미만 입원료 가산을 30%에서 50%로 확대하였습니다. 24시간 전문의 중심 입원 진료 유지를 위해 입원 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50% 가산을 신설하고 24시간 근무 시 30%를 추가 가산합니다.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 전문 진료 센터가 손실 걱정 없이 운영되도록 손실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보상합니다. 현재 13개 어린이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말에 사후 보상을 할 예정입니다. 24시간 의료기기에 생명을 의존하는 중증소아의 가정 내 치료 강화를 위해 재택의료 사업을 확대하고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 서비스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혜택을 받는 인원은 연간 500여 명으로 예상되며 약 15억 원의 재정이 투입됩니다. 중증소아 응급의료를 위해 1세 미만 100%, 8세 미만 50%의 연령 가산을 신설하였으며 어린이가 야간, 휴일에 갑자기 아프더라도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달빛 어린이 병원을 확충하고 소아병의원의 심야 진찰료는 기존 100%에서 200%로 소아 가산을 두배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심야시간 약국 조제료도 기존 100%에서 200%로 두배 인상하고 가루약 조제 난이도를 고려해서 가루약 수가도 조제 1회당 기존 650원 가산에서 최대 4,620원 가산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 대한 정책 가산, 진료 1회당 최대 7,000원을 신설하여 소아청소년과 유지를 독려하고 36개월 미만 영유아 외래 진료를 강화하기 위해 병의원 중심 아동 건강관리 심층 상담 시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2세 미만 소아 입원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을 면제하였고,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태아 수에 비례하여 태아당 100만 원의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정부는 소아 진료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추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